얼마 전 무시무시한 기생충 이야기를 다루며 엄청난 이슈를 낳은 영화 연가시. 영화 속에서 연가시는 물속 곤충의 몸을 숙주로 삼다가 사람의 몸에 들어와 뇌를 파고들어 어느 순간 사람을 물가로 뛰어들게 하면서 처참한 죽음을 맞게 하는 기생충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영화의 여파로 기생충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영화 속 연가시는 실제로 사람의 몸에는 기생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의 근심을 쓸어내린 바 있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몸을 위협하는 기생충은 현실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가시와 똑같지는 않지만 사람 몸에 기생하면서 충격적인 결말을 낳는 것이 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각기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된 두 사람. 먼저 유난히 건강에 대한 집착이 심해 매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식품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던 50대 성봉 씨. 여보, 일어나요. 칙칙 깔아 왔어. 이상해. 몸이 안 일으켰다. 에이, 장난치지 말고 어서 일어나요. 운동 간다면서. 성봉 씨는 갑작스런 반신마비 증상을 보이며 병원을 찾게 됩니다. 다음, 평소 결벽증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깔끔한 성격에 몸 관리도 잘했던 30대 직장인 종우 씨. 어느 날 아침 말끔한 차림으로 출근 준비를 하는데 넥타이 너무 꽉 맸나?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져 숨을 헐떡이더니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종우 씨. 결국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급히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각각 반신마비와 호흡곤란이라는 전혀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성봉 씨와 30대 종우 씨. 그런데 놀랍게도 두 사람은 똑같은 진단을 받게 되는데 병원을 찾은 두 사람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개회충에 감염되었습니다. 개회충에 감염되었습니다. 네. 개회충은 원래 개의 장에 있는 회충으로 흔히 구충제를 먹이지 않은 개의 배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개회충의 실제 모습으로 우리 몸이 개회충에 감염되면 간과 폐 등에 염증을 일으키고 폐로 갈 경우 폐를 손상시켜 호흡이 힘들어지며 눈으로 가면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실명을 일으키고 뇌로 가면 뇌수막염이나 뇌경색 등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개회충에 감염되는 경로는 회충이 있는 개의 배변을 잘못 만질 경우 감염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개회충에 감염된 성봉 씨와 종우 씨 모두 개회충의 근원지인 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 두 사람 모두 개를 좋아하지 않아서 개를 키운 적이 한 번도 없고 특히 종우 씨의 경우 워낙 깔끔한 성격에다가 도심 한복판에서만 살아서 개의 배설물과 접촉한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개회충 감염이라는 진단이 무척 의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평소에 하셨나요? 하신 적 있나요? 네. 예. 그렇긴 한데. 왜요? 검사 결과 두 사람이 똑같이 개회충에 감염된 이유는 바로 그 위험성을 미처 모르고 했던 의외의 원인 때문. 실제로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행동이며 주로 중장년층 남성들이 몸에 좋다고 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회충 있는 개의 배설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개회충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소의 생간을 먹는 것입니다. 먼저 50대 성봉 씨의 경우 몸에 좋다는 것이라면 뭐든 챙겨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특히 동물의 생간이 간에 좋다는 말을 듣고 소의 생간을 사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챙겨먹었습니다. 또한 30대 직장인인 종우 씨의 경우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안주로 소의 생간을 즐겨먹었는데요. 또 소주엔 또 여름에 보양식 있지 않습니까? 생간이 최고 아닙니까? 회식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소의 생간을 즐겨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개회충에 감염된 소의 생간을 잘못 먹어서 그로 인해 개회충에 감염된 것입니다.
흔히들 간이 좋다고 이야기하며 많이들 먹고 있는 소의 생간. 주변에서만 봐도 별 거리낌 없이 소의 생간을 먹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거리로 나가 실제 육류의 생간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많이 다들 먹는 편이고 맛있게 먹었어요. 시력에 좋고 막 이래서 많이 먹는 편인데 없어서 못 먹습니다. 천엽하고 그 참기름장에 이렇게 찍어 먹으면 아주 고소하고 한국인이라면 먹어야죠. 이처럼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사람들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의 생간을 먹는다는 것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닌데요. 심지어 소의 생간을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은 소고기 생간은 그냥 먹어도 까딱 없다라고 하며 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의 생간을 함부로 먹는 것이 우리 몸에 계외충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소의 생간이 대체 왜 사람에게 계외충 감염을 일으킨다는 걸까요? 개의 몸속에 있는 계외충은 다 자라면 하루에 무려 5천 개에서 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이 알들은 개의 배변에 섞여 나오게 되는데 이때 소와 같은 초식동물들이 이 계외충 알이 묻은 흙이나 풀을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계외충 알이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의 몸에 들어온 계외충은 유충이 되면서 주로 소의 간에서 기생하게 되는데 간은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어서 기생충이 살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의 여러 부위 중 유독 생간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계외충은 2주에서 10주에 걸쳐 몸속에서 기생하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자라면 크기는 10cm까지도 자라는데 그러나 소의 간 속에 있는 유충의 크기는 0.1mm에 불과해 생간을 먹기 전 육안으로 계외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소의 생간에 계외충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계외충에 감염된 소의 생간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아주 간혹 우리 몸에 들어온 계외충이 소장에서 부화하면서 전신에 걸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인데 소장을 뚫고 간으로 간 유충은 간을 뚫고 횡경막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횡경막을 뚫고 폐로 들어간 유충은 이곳에서 염증을 일으키며 폐를 뚫고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고 림프를 타고 이동해 몸의 각 조직을 파괴시키는데 눈으로 가면 망막 부종이나 심하면 실명이 발생하고 척수로 들어가면 사지마비가 발생하기도 하며 뇌로 파고들면 뇌경색이나 뇌수막염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계외충에 감염된 소의 생간을 먹은 48살의 남성이 갑자기 심한 기침과 함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고 소의 생간을 즐겨 먹던 40대 남자가 계외충에 감염돼 뇌로 들어간 계외충이 뇌경색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의 생간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즐겨 먹는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안전할까요? 물론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소고기에 비해 날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에 생간을 먹고 계외충에 감염되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닭고기라 할지라도 확실히 익혀 먹지 않으면 톡소포자충이란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톡소포자충은 원래 고양이의 장 속에 있는 것으로 이것에 감염된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람이 생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감염되는 톡소포자충의 감염 경로는 계외충의 경우와 아주 비슷하지만 주로 동물의 간이나 폐에 기생하는 그 계외충하고는 달리 톡소포자충의 경우에는 동물의 근육에 더 많이 분포하게 됩니다. 따라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부위에 상관없이 골고루 잘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기생충은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에 매우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돼지고기나 닭고기는 70도에서 80도 정도 이상의 온도에서 모든 부위가 잘 익을 때까지 충분히 익혀 먹으면은 기생충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약 5에서 8% 정도가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톡소포자충은
감염됐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저 감기처럼 가벼운 증상을 앓고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염된 상태에서 면역력이 급히 떨어지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갑자기 전신에 걸친 증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해외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특히 눈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망막 변성을 일으키기 쉽고 뇌로 이동해 뇌수막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임산부가 감염되면 태아가 잘못될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돼지와 닭 사육 방식이 비교적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최근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덜 익혀 먹어서 톡소포자충에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 톡소포자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육류를 잘 익혀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소의 생간을 즐겨 드셨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덜 익혀 먹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 소의 생간을 드신 지 1개월 이내라면 가까운 약국에 가서 구충제를 사드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지 한 달 이내의 개회충은 구충제만으로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기 때문. 또한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덜 익혀 먹은 것 같아 불안하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면 안심하고 생활하면 되지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원인모를 망막 변성이나 뇌수막염 혹은 전신에 걸친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항체 검사를 통해 톡소포자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의 처방하에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자, 그렇다면 기생충 걱정 없이 맛있고 안전하게 육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를 비롯한 모든 동물의 생간을 함부로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장 부위는 신선한 것에 한하여 되도록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육류의 생간을 먹게 된 경우라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충제를 한 달 이내에 먹으면 개회충 감염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간 섭취를 유독 즐기는 사람이라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개회충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혈액검사를 해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기생충인 톡소포자충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먹을 때 그 어떤 부위든 반드시 잘 익혀 먹어야 하는데, 돼지고기는 77도 이상, 닭고기는 82도 이상의 온도에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만약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경우 소까지 구석구석 익을 수 있도록 0.5mm 이하로 썰어 센 불에서 약 5분간 양면을 번갈아가며 바짝 구워야 하고, 숯불이나 연탄고기로 먹을 경우 그을음 때문에 겉으론 고기가 다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속은 잘 안 익은 경우가 많으니, 이럴 때는 반드시 고기를 가위로 잘라본 후 속까지 붉은 부분 없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끓는 육수에 육류를 살짝 담갔다 바로 먹는 샤브샤브 역시 팔팔 끓는 육수 안에서 충분히 고기를 익힌 후 먹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젓가락으로 생고기를 만지고 입에 넣거나 다른 반찬을 집어먹는 경우에도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고깃집이나 가정에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생고기를 집었던 젓가락과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고 뜨거운 물로 소독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이자 맛도 일품인 육류. 신선한 육류를 구입해 잘 익혀 먹기만 하면 기생충 걱정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